여러분 이거 아세요? 역사의 길이 남을 위인조차 피해가지 못한 광기에 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이자 천문학과 근대 이론과학의 선구자라 불리는 아이작 뉴턴의 업적은 그야말로 기념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사과의 모습을 보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으며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고전 역학을 정립했고 과학과 수학에서 절대 빠져선 안 되는 미적분을 창시한 현대 물리학이 근간을 세운 그야말로 신조차 모독하는 사상 최대의 천재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노년에 부와 명성 모두를 얻은 뉴턴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었는데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바로 주식이었죠. 1720년 서인도 제도와 남미 무역 독점권을 확보한 남의 회사 이야기를 듣게 된 뉴턴은 이 주가 반드시 뜰 것이라 예상하고 당시 주당 100파운드에 남짓한 남의 회사 주식 1000주를 사들이게 됩니다. Shut up and take my money. 그리고 뉴턴의 예상대로 주가는 연초 128파운드에서 2월엔 175파운드, 3월엔 무려 330파운드까지 급등했죠. 이후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란 판단 아래 4월이 되자 뉴턴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주당 350파운드에 매도해 아주 짭짤한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희대의 천재다운 실패 없는 투자였죠. 그런데 뉴턴의 예상과 달리 남의 회사의 주식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왕실의 인사들마저 남의 회사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귀족, 평민,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투자에 뛰어들자 투자 광풍에 휩싸인 남의 회사의 주식은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 트럭 마냥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오히려 뉴턴이 주식을 매도한 이후 2개월 동안 무려 주가는 3배 이상 올라가 1000파운드를 돌파하게 됩니다. 자신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발로 찾다는 생각과 주식을 팔지 않은 자신의 친구들보다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생각에 괴로움과 분노에 휩싸인 뉴턴은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거액을 다시 투자해 남의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하필 뉴턴이 주식을 사들인 7월이 바로 남의 회사의 주가의 절정이었다는 것이고 아무런 실적은 못 내던 남의 회사의 거품이 빠지고 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남의 회사의 주식은 그야말로 끝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었는데 일본 뉴턴은 이것은 호재이며 반드시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가자! 오히려 보유한 재산을 쏟아부은 것으로 모자라 지인들에게 빌려가며 주식에 투자하게 됐죠. 결국 12월이 되자 남의 회사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뉴턴은 전 재산의 90%에 해당하는 2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무려 50억이란 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뉴턴의 평균 연봉이 1650파운드임 점을 감안한다면 단 한 번의 주식 투기로 12년치 연봉을 날리게 된 셈이었죠. 그런 그에겐 누군가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 이야기하자 뉴턴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알 수 있지만 끝없는 인간의 광기는 알 수가 없소 라고 말이죠. 어찌 보면 이 뉴턴의 이야기는 인류 최고의 천재마저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광기 주식시장 앞에선 한낱 개미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